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냐면 T세포와 즉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이 T세포라는 이 T세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암세포고 이게 T세포입니다. 그렇죠. 암세포가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생겼다면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들어. 이런 식으로. 몰려들어서 결국 이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었는데 이 유전자가 탁 켜져. 무엇을 받고? 네, 생기를 받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은 이 생기를 받아야 돼. 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야. 뭐를 먹는다가 아니라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이 이미 보신 대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상태, 즉 T세포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렇게 T세포가 활성화돼서 모양이 확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맹렬하게 암세포를 향하여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쫙 뿌려주면, 결국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가 중요하다. 자꾸 뭐를 먹으면 죽느냐, 이러면 답은 없어요. 아시겠죠? 결국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지. 생기는 안 받는데 뭘 먹으면 되냐? 그래서 뭐 개똥쑥을 먹어라, 뭐 효소를 먹어라, 뭐 산삼을 먹어라. 그거 먹는다고 해서 T세포 켜진 거 절대로 아니야. 이 생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생기를 받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기 받아요? 자, 기본 여건은 여러분이 갖춰주고 있어. 그런데, 진선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생기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와, 깨닫고 감동을 받을 때, 이제, 생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신 대로 암세포와 T세포는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 암세포가 자기의 신분증을 암세포에게 제시해. 그래서 제시하면 암세포는 네가 암세포구나라고 뭐 한다? Recognition 인식한다.
그래서 인식하게 돼. 인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이런 현상은 매일 일어나. 왜?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야. 그러면 이제 암세포, 나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T세포에게 인식을 시켜. 그러면 이 인식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암세포가 자기가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건강해. 생기를 잘 받고 있고 유전자들은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몸에서는 앞으로 살 수가 자기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 말이야. 암세포들은. 그러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한다? T세포 보고 두 번째 단계. 죽여주세요. 내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앞으로 당신 몸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런 B7,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T세포 표면에 있는 CD28이라는 이 창구에다가 민원을 제출한다. 그 민원의 내용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한다?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물질들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에 집어넣어주면 암세포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들이 아, 이 사람은 건강해서, 이 사람 맨날 생기를 잘 받고 해서, 유전자들이 활발하구나. 그러면 죽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는 암세포들이 이런 차원에까지, 다시 회복하는, 아니, T세포들이, 건강해져서 암세포들이 결국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민원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옛날 상태로 회복되면 모든 것은 자연히 해결이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생기를 잘 받고 있을 때야. 모든 일이 잘 돼 나가고 있고 기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신나고 이럴 때는 암세포가 와, 이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우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 내 내면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환경이 좋을 때는 암세포들이
아,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암세포도 그 암,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아,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암세포 유전자도 자기를 죽여달라는 이런 물질을 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요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 보고 죽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유전자도 T세포 유전자도 다 같이 뜻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정신이 한 방향으로 착 모아지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이 부정적인 요소 이제 그 뭘 먹으면 낫냐 무슨 치료 이제 이런 거하고는 여러분의 거리가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수록 T세포는 기가 죽고 암세포는 뭐예요? 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또 이 암 환자가 생기를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생기가 넘치는 상태에서 있을 때 얘기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놀랍게도 좋다고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제 이런 살아서 뭐해? 또는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 받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야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증오심이 들끓기 시작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그러면서 뭐가 맥혀? 기가 막혀. 이제 이렇게 되면 정반대예요, 그렇죠?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제 T세포가 기가 막히니까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 꺼져버려. 그러면 T세포는 완전히 약해져. 그러면 암세포들은 어떨까? 기고만장했지. 야, 이 사람 몸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왜 T세포들이 기가 막혀서 비리비리해? 여러분,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 말이 이런 경우에 확실히 나타나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암세포가 이제는 죽여달라는 민원을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
왜? 암세포 쪽으로서 볼 때는, 암세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T세포는, 자기를 죽이게 되어 있는 T세포는 비리비리하니까, 이 사람 몸 안은 내 세상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해지면, T세포 쪽에서,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더 이상 뭐요? 내가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없다. T세포는 이 사람 몸에서 이제는 있어나마나해. 내가 죽고 싶다.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T세포 쪽에서 암세포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좀, 뭐예요? 나를 무력화시켜달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건강할 때 상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최근에 와서 어떤 학문이 아주 발전하고 있냐면, tumor immunology. 암 면역학이라는 게 생겼어. immunology. 이 암 면역학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고 하면, 암세포 쪽에서, T세포가 암세포를 향해서, 나 죽여줘. 이러면, 암세포 쪽에서, 오케이. 원한다면 내가 너 T세포를 죽여줄 수 있어. 이래서 그 암세포가 T세포를 무력화시키고 죽여줄 수 있는 물질도 생산해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설명이 되냐면, 암 전문 의사들이 어떤 경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 1기야, 1기. 그러면 1기 같으면, 또는 0기, 0기암이라는 게 있을 때, 0기암. 0기암은 무슨, 어떤 암이냐 하면, 암은 암인데, 그 암, 여기 이제 암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암세포들이 어떤 막에 딱 둘러싸여서, 이 밖으로 전이가 못 되도록 딱 돼 있는 암, 그런 암 환자가 있어요. 이런 암은, 이제, 이런 암을 연기암이라 그래요. 왜? 밖으로 못 나가, 암세포들.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암세포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T세포가 와서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를 딱 보호하려고, 이 보호막을 딱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절대로 전이를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암 동면 상태가 있다는 거 배웠죠? 그렇죠? T세포가 점점 강해지면, 암은 어떻게 한다고? 사기, 말기 암이라도, 야, T세포가 활발해졌구나. 이게 생기가 넘치는구나. 그러면, T세포 강해지면 암세포들이, 야, 내가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금방 죽겠구나.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이 암세포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그 위치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보호막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들이 얘들을 인식을 잘 못해. 왜 보호막을 탁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T세포들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아, 요것들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숨어 있을 경우에는 암 무슨 상태? 암 동면 상태라. 영어로는 tumor dormancy라고 불러요. 암 동면 상태. 근데 이제 연기암도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그 연기암에 걸리면 이게 연기 상태에서 1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계속 연기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T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는 그 연기암도 그냥 그대로. 그래서 연기암과 T세포는 어떻게 하고 있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연기암은 뭐 어떤 경우에는 5년, 6년, 10년도 갈 수 있어. 또는 암 동면 상태가 될 때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도 5년, 10년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암은 이렇게 자기 몸조심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이게 연기암이다. 연기암. 연기암일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환자가 자기 연기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놔둬도 이제 일기암이라도 난 항암 치료 같은 거 받기 싫다, 난 수술도 싫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환자들도 연기암일 경우에는 아무 치료도 안 받아도 이 암이 점점 조금씩 악화돼서 적어도 한 3, 4년은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이 환자는 자꾸 병원에서 수술하자. 그래서 이 연기암은 요 부분만 딱 떼내면, 관해 상태야. 아시겠죠? 딱 떼내면 이제 아무 덩어리는 없는 거야. 그런데도 이제 나는 흉터가 싫다, 뭐 이런 여성들 중에 그런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딱 완전히 암이 없어진 상태, 치유된 상태는 아니죠. 왜? 지금 이 상태는 이 T세포가 어떻게? T세포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암도 활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연기암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연기암은 요것만 딱 드러내버리면 끝이야. 근데 연기암의 아주 그 슬픈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
이제 요거 딱 드러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축하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기암이라도 왜 생겼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야, 나 이제 완치됐대. 그건 관해됐지, 완치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암 덩어리만 깨끗이 없어진 거지. 싹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 한탱 내라, 얘. 그래, 우리 오늘 가서, 삼겹살 하고 소주 한 잔 같이 걸치자. 이렇게 되면, 이 암의 원인도 모르고, 그냥 축하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소주 먹으면 또 뭐요? 면역력 T세포가 또 죽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지방질이 많은, 뭐, 삼겹살 같은 것도 막 먹고. 이러면, 그, 동물성 지방이 많아지면, 이 T세포에, 그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T세포의 세포막이 그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다른 점은 뭐예요? 식물성 지방은 액체입니다. 물처럼 액체고 동물성 지방은 뭐예요? 고체야. 칼로 자를 수 있어. 그렇죠? 뭐 콩기름, 뭐 참기름 이런 건 다 액체 상태. 그래서 우리 이 동물성 지방, 삼겹살 같은 그런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T세포 세포막도 이렇게 굳어지, 세포막이 막을 형성하는 물질에 동물성 지방이 너무 많이 참가하면 T세포가 둔한 T세포가 돼버려. 왜 세포막이 이렇게 굳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고기를 먹어도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장조림 같은 기름기가 철저히 빠진, 이제 그런 걸 먹는다. 근데 그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삼겹살을 맨날 처먹으란 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일주일에 조금, 한 번, 이렇게 돼서 고기가 조금 땡길 때, 잡시라는 얘기지. 이거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란도 뭐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이렇게 적당히 섭취하면, 채식을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고기가 땡기고 그렇진 않아요. 적당히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연기암 수술, 관해. 이래놓고 이제 또 축하 파티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암이 걸리는가를,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암에 걸리게 된 것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는 참 운이 좋다, 얘. 그래서 연기암으로 발견되면 또 재수가 좋고. 이제 이런 무식한 상태로, 정말 그 암세포와 T세포와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뜻에 반응한다는 관계를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재수 없이 암에 걸렸다가, 운 좋게 연기암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뭐요? 이제 끝났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더 난잡한 식생활을 하고, 이제 이 뉴 스타트도 모르니까,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나중에 보면 뭐요? 그래서 한 3년, 4년 후에 보면, 이제는 유방암 3기가 되어 있어. 그동안에 또 뭐요? 또 암세포. 암이 생겨 T세포가 약해지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다 맨날 완전히 죽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암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까부르 사타가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이유가 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철저히 내가 암이 낫기 위하여 마음의 관리, 내 내면의 환경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내 유전자와 내 마음, 내 뜻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모르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학대하는 거죠. 그렇죠. 미워 죽겠다느니, 뭐, 꼬라지 보기 싫다느니, 뭐, 이제 이런, 그거를 기도나 어떤 찬송이나,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이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뭐, 언제, 어떻게 또다시 폭발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남편이 어떤 다른, 자기 친한 친구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남편도 믿고 또 누구도 미워. 그 친구도 믿고, 막, 이렇게 돼서, 죽고 싶다. 내가 죽어서 원수를 갚아야지. 나는 그냥, 빨리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내가 내 뜻으로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선택을 하면, T세포들이 뭐라 그래? 암세포 보고, 죽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암세포 안에는 T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T세포를 억제하고 약화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되면, 치료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충분히 3년, 4년, 5년은 살 수 있는 환자가, 여러분,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죽어버려. 암이 확 퍼져. 왜? 그것이 나의 무엇이었으니까. 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정말 확고하게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타임 잡지에서 치매에 대한 특집을 실었습니다.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연구를 해봤어. 왜냐하면 여러분 수녀님들의 생활은 단순하잖아. 수녀님들이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매기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녀님들은 자기들끼리 수녀원에서 단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신앙도 꼭 같고. 그래서 이 사고방식도 다 이 종교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막 각 사람들의 그 환경이라는 게 막 가지각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를 연구하기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힘들어, 복잡해. 그래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치매 결과가 치매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연구한 과학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라는데 그 유명한 연구예요. 여기 보면 none study, 난이 바로 수녀입니다. 수녀 연구라는 거예요. 그 수녀님들은 어떤 수녀님들은 이 특별한 수녀님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수녀님들이냐면 나이가 90이 돼도 기억력이 아주 좋은 수녀님들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수녀님들로서 신앙생활도 착실히 하고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손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뭐, 또, 그 자식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없이 수녀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복잡한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수녀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봉사야. 그래서 이제 이 봉사 생활을 하면서 사니까, 이런 수녀님들이 나이가 많아져도 80, 90이 돼도 기억력이 생생하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91세래요. 그래서 91세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 특징이 뭐예요? 첫째 젊어 보이고 둘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표정이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 상황도 있어. 65세밖에 안 된 수녀님인데도 어떻게 치매가 치매라는 거는 뇌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수녀님들의 이제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자기의 뇌를 이 연구실에 이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수녀님들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죽고 난 뒤 그 뇌도 기증받고 해서 그 수녀님이 이 뇌 주인인 수녀는 수녀님이 그 기록했던 뭐요 무슨 일기장 같은 거 이제 그런 자료를 다 수녀원에서 제공해서. 그래서 수녀로서 살다가 죽어서 지금 치매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치매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뇌도 기증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기록 살아 있을 때 뭐 써놓은 편지니 뭐 이런 것도 공개하겠다. 이래서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타임 잡혀서 특집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특히 뭐 일기장, 편지, 무슨 살아있을 때 써놓은 어떤 글들 이거를 쫙 대조를 해보면 일찌감치 뭐 70도 안 됐는데 치매가 온 수녀님들은 첫째, 써놓은 글 자체가 뭐예요? 아주 부정적이다. 뭐 속상해 죽겠다. 수녀로 산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지겹다. 옷 벗고 나갈까? 뭐 나가봐도 갈 데도 없다. 내 인생은 한심하다. 이제 이런 거야, 전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아유, 만사가 귀찮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내 세포는 뭐 하는 세포인데? 생각하게 하는 세포인데. 근데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내 세포가 더 빨리 죽는다. 근데, 아까 그런, 91세 수녀님은, 계속 연구를 하고 수녀님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봉사 생활을 즐겁게 하고,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고, 간호도 해주고, 그러면서, 야, 한 달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뭐요? 받아들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년수녀님들은, 하루하루가 뭐 있어.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뜻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의미야, 의미. 내 삶은 의미 있다. 그 의미는 뭐가 있어야 의미가 있게? 뭐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의미가 있을게? 모든 것의 의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구룡령길 57번지. 그럼 여러분한테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 왜? 나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처갓집이니까. 그 사랑이 연결돼. 사랑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거는 사랑 없으면 그 사람 만나나? 뭐나? 지나가면 잊어버릴 사람. 의미 없어. 의미 없으면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는 이 마음속에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을 품고, 그래서, 그래서, 강원도 양양이라는 데가 나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서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라서 그런데 이은숙이라는 여자한테 뿅 가니까 양양이라는 것이 양양 그러면 내 유전자 켜지는 거야. 왜? 거기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돈이 제일 중요하고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고 출세가 중요. 이러다 보니까 사랑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자, 얘하고 얘는 쌍둥이인데 유전자는 꼭 같아. 근데 얘는 꺼져버렸어. 엔도르핀 유전자.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 왜 걸렸다고? 엄마는 얘 쌍둥이 둘을 다 사랑하는데 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미워져.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그 엄마가 미워지고 꼴보기 싫고 엄마는 언니만 사랑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엄마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수 믿으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때 뭐 계속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를 구원하셨다. 와,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유전자에 지대한 뭐요 영향력을 끼칩니다. 심지어 얘는 우리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려. 유전자 꺼지는 거야. 생기를 못 받는 거야. 생기를 엄마는 사랑으로 생기를 주고 있지만 얘는 그것을 엄마는 꾀병쟁이야. 괜히 아프지도 않는데 몸살 났다고 들어누워서 밥도 안 해주고. 얘는 생각이 철저히 무선적이야? 부정적이야. 이제 부정적이면 의미가 없어져.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미워. 엄마는 사랑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고 있는데,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이 아니다. 무조건적이다를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서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게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태도나 그 말이나 글이나를 이렇게 이분의 마음은 이렇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무선적이어야 돼. 체험적이라야 돼. 사랑은 체험해봐야 돼.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맛을 봐야 돼. 그래서 뜻도 뭐라고? 의미, 이 미자는 무슨 미자예요? 맛 미자야.
뜻이라는 것은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개념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의미할 때 이 의자도 참 멋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입자예요? 세울 입자. 어디에 세운다고? 내 마음 속에 세워. 무엇을? 무엇을 세워? 이거 무슨 글자예요? 왈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세울 때 드디어 뜻이, 그것이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악령들이 거짓 가르침.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뭐예요? 뜻이 없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뭐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이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듣고, 아, 그렇구나.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내 유전자가 체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눈물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아, 내가 이거를 옛날부터 알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와, 이 사람이 그랬다고. 그게 이제 사랑은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은 이거는 뭐예요?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감성이 득강하단 말이에요. 감성. 그래서 성경책은 그 감성적으로 읽어야 돼. 예,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어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관계에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 제가 아주 많이 우리 마누라로부터 들어본 말인데, 뭐, 어떡하면, 당신, 나 당신 미워. 그래.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범인이지. 그러면, 예? 네? 그러고, 또 꼬집어! 그러면, 사실대로 하면, 꼬집히는 거는 아프고 밉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꼬집어. 그리고 또 뭐요? 미워한다 하면서 꼬집어. 도대체 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어. 헷갈려서 죽겠어. 그래서 이제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제 좀 감이 점점 잡혀요.
도무지 헷갈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나도 가능하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자. 가능하면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든 보상을 받지 못하든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뭐요? 그건 조건적이야. 근데 그런 사랑은 해봐야 나중에 화만 나. 보상도 못 받으니까 뭐요? 눈물의 씨앗이 되지. 그런 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전력을 다하여 내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이러니까 어떻고 저러니 이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받는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게 돼 있다. 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왕창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인간으로부터는 보상을 바라지 뭐요 않겠다. 나는 그저 내 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해주겠다. 그렇게 살 때 드디어 내 인생의 의미가 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과 T세포와의 이 관계도 그렇게 미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바뀌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죽지 뭐. 내가 뭘 살라고 발버둥 쳐. 이런 생각은 악령이 철저히 나를 죽이기 위하여 넣어주는 의미 없는, 그러니까 뭐요? 사랑 없어지면 어떻게 돼? 허무가 남아. 그렇죠. 내가 부부다. 부부다라는 것도 허무한 얘기야. 그래서 사랑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할매가, 할머니가, 이제, 영감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주먹질도 못하고, 큰 소리도 잘 못 치면, 할매들이 뭐라 그래요? 이 왼수야, 그러지. 그러면, 결국, 사랑 없이,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나 치고, 사는 결과는 뭐예요? 자기 마누라한테도 원수가 돼버리는 결과밖에 안 남아. 얼마나 허무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동안에는 사랑하려고 해야 돼. 근데 사랑이란 게 잘 안 돼. 왜 잘 안 되게? 못하는 거니까. 우린 못하는 거야. 그래도 사랑이란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못하는 거지만은 흉내만 내어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만 해도 그 노력 속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는 그 노력으로
우리는 미운 마음은 전혀 노력 안 해도 들어와. 우리는 미움 전문가들이야. 그거는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암 걸리게 하고 내가 암 걸리면 암을 더 악화시키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미운 거는 너무너무 쉬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자동적이야. 미운 마음은 자동적이죠. 그렇죠. 조금 하면 전혀 노력 안 해도 미워져버려. 이것이 나 같은 렛치라 이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건 전혀 이 미운 건 왜 그렇게 쉬워?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 미워져 버려.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죽이는 그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동적이고. 그래서 내가 미워해야 되고 또 말도 이제 밉게 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요? 정상이야. 그러니 얼마나 레치요. 나를 죽이는 게 정상이 되어 있는 인간이야. 이제 그런 거를 절실히 깨닫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정말 악하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얼마나 착해 보여, 그렇죠? 근데 왜 암에 걸렸게? 미우니까 암 걸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착해?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전혀 착한 마음밖에 없고 미운 마음은 뭐요? 전혀 없이 보여. 그때 다 원인은 뭐요? 믿고 마음 속에 분노가 생긴 것을 억누르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착한 사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무조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외칩니다. 와, 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속이 팍 친다고. 와, 이제 이런 나도 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제 와, 이거를 전하고 싶잖아. 그렇죠. 결국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와, 깨달았어. 이렇게 그거를 막 진심으로 깨달으니까 막 생기가 어떻게 확 들어오니까 그냥 T세포 유전자는 막 켜지고 막 그러니까 마음 세포들이 막 죽어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밖에 없다? 제일 하고 싶은 거. 이제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성경 공부밖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소중한 거야. 그때 드디어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짜로 무슨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드디어 나는 적어도 내가 사랑은 할 수가 없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렸을 때 그 진리로부터 행복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Oh, wretched man I am. 나는 I am. 나는 wretched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Body of death는 뭐예요? 사망의, 아, 사망의 죽음의 몸. 내 몸은 뭐예요? 죽음의 몸이구나. 왜?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려면 애가 많이 들,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우리 부부는 일주일마다, 예, 나라를 옮겼어. 독일 갔다가, 뭐, 캐나다 갔다가, 그러고. 뭐, 여기저기, 강연 초청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피곤해. 그렇죠? 피곤하면 짜증이 더 잘 나. 그러니까, 공항에서 많이 싸워요. 비행기 갈아탈 때.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병이 타려면 아직도 한 시간 반 남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공항 가면 이제 거기 텅 그 아직도 오픈하지 않는 게이트들이 있잖아.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그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웃을 때 보면 내가 또 병 가는데. 응? 아시겠죠? 이게, 그래, 그런데 그거를 자꾸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아, 아까 내가 그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너무 세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움, 그 싸움의 원인이 확실해져요, 기도하면. 근데 옛날에는 싸움의 원인이 항상 집사람한테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점점 들어가면, 내 쪽에서 원인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와, 그러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집사람한테 돌아가가지고, 아까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 거, 내 사과할게. 그러면, 와! 그러면 금방 그냥, 이렇게. 우리는, 남자라도 우리는 예민해. 사랑 없음에 대한 예민도는 다 남자나 여자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상당히 수월해져 가고,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밉는 건 아니야.
우리 장 목사님도 성질이 있어요. 그, 우리 사모님도 성질이. 이 성질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튄다고. 그, 그걸 빨리 뭐요? 꺼야 돼. 아시겠죠? 예. 응.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암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 사랑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 여기 있는 사랑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사도바울이 외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Who will deliver me? Deliver me란 건 나를 뭐요?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요. 이 밉고 미운 마음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면 상대방의 이 더러운 성질을 이 상대방은 벗어날 수 없고 또 동시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가? 이거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를 깨달아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처절함 속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절해.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 고난,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그 속에서 내가 그 순간, 어떤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극복해 할 수 있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 내가 왜 결혼이란 걸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보니까 상당히 행복해 보여요. 얼굴도 참 건강해졌고. 그래서, 그러나가 꼭 존재한다는 거. 그거는 정상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벗어날 수 없음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 위대한 거다. 그래서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나 못 벗어난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뭐예요? 나를 건져줄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된다고 그러고 나는 성화됐다. 나는 중보자신 예수님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다. 뭐 이래 사는 사람들. 참 답답하고 너무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안 되는 사랑으로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성취감을 주시게 돼 있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